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벌써 63회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63회 하는 건, 자, 올해도 이제 6번 치게 되죠. 자, 우리는 뭐 기본은 취급 안 합니다. 기본은 초등생용이라 취급 안 하고요. 우리는 심화를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지난 연말에 이제 한능검을 이제 앞으로 이러이런 방향으로 이제 운영하겠다, 개편해서 이제 한능검 시험의 어떤 개편 방향이 한능검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새롭게 발표된 게 있습니다. 저도 뭐 크게 변하는 게 있겠냐 싶었는데 이번에 63회를 딱 풀어보고 나서 왠지 조금 바뀌었다. 왠지 지금보다 조금 달라졌다. 이제 뭐 지금 이제 제가 63회를 쭉 풀어보고 나서 느낀 점 두 가지. 난이도는 상승했다. 뭐 엄청나게 어려워진 건 아니고요. 왠지 모르게, 자, 사실 그전에는 한능검 문제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요거 아주 쉽진 않다.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 이번 뭐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낼지 아니면 이번에 우연히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것인지 저도 뭐 한두 번 더 쳐봐야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실제로 이제 시험을 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거 왠지 모르게 난이도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 비중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도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대단원 1이 이제 한국 고대사, 여기가 이제 뭐 내용 아시잖아요. 선사시대, 고조선과 초기국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그러니까 통일신라하고 발해까지죠. 여기는 이번에 그대로 이제 지금까지 평균 나온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8문제 나온 적도 있고 10문제 나온 적도 있는데 진짜 뭐 10회 평균을 다 내면 이게 다 9문제거든요. 여기는 비중 똑같아요. 한국 중세사, 여기가 이제 고려시대죠. 출제자들이 이상하게 고려시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고려시대가 10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문제 나왔다는 것은 보통 9문제가 나오는데 8문제 또는 9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 10문제 나왔다는 건 평상시보다 한 문제가 더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가 10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기존에도 뭐 10문제 아니면 11문제 둘 중에 하나 냈으니까 그것도 뭐 다 일치합니다. 전근대사 29문제가 나왔는데 요것도 뭐 기존에 전근대사 보통 28문제, 29문제 냈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한국근대사가 요게 이제 개화기죠. 개화기입니다. 흥선대군 등장부터 한일 강제병합 때까지 여기가 5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 여기서 6-7문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사 5문제 나왔습니다. 그 전에 또 보면 보통 여기서 6-7문제 내거든요. 근데 현대사 보세요.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현대사가 4문제 아니면 5문제 냈거든요. 근데 자, 작년에 뭐 61회, 62회 현대사 문제가 6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사 조금 늘어났네 싶었는데 보니까 현대사가 8문제가 나왔어. 야, 이거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연인지 계획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사 비중이 확 늘어났습니다. 요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사는 아마 뭐 제가 봤을 때는 출제자의 의도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수험생들이 보통 이제 현대사가 맨 뒤에 있으니까 현대사까지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시험 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너네들 끝까지 공부 안 할래? 뭐 이런 의도가 아닐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공부하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 전까지만 해도 현대사가 4문제 나오다가 5문제 나오다가 그러다가 22년 하반기 시험에 보니까 현대사가 계속 뭐 6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사 문제를 꽤 내네? 이번에 8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확 현대사 비중이 늘어난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한 번쯤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확 늘어난 건지,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그 우리 국사편찬위원회 그 한능검 출제진이 과연 이제 어떤 계획된 그림인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 아 요건 좀 확인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현대사까지 이제 나중에 이제 통일 문제 나올 때까지 있죠. 거기까지 확실히 공부하지 않으면 고득점은 어렵다. 1급이나 고득점은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고득점은 90점 이상 말하는 겁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현대사 버리고는 1급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문제가 뭐냐면 시대통합 문제예요. 시대통합 문제. 그래서 이제 그 연말에 한능검 앞으로 시험 개편 방향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통합 문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22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어떤 새로운 어떤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시대통합을 이번에는 이제 뭘 시대통합을 냈냐 하면은 역사 속의 이제 주요 전투를 가지고 이제 시대통합 문제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요거와 세트 문제예요. 세트 문제인데 이제 세트 문제를 내 시대통합 문제를 내면서 세트 문제를 내는 게 22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특징입니다. 60회, 61회, 62회 다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특별히, 야, 이거는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했을 거다. 공부를 정말 체계적으로 한 사람들이 아니면 좀 이런 문제는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가 이렇게 세 문제가 있습니다. 세 문제가 있습니다. 요 세 문제가 아마 그 고득점. 90점 이상의 고득점에 약간 좀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총평은 여러분들이 또 바쁘신 분들은 예, 또 총평하고 이제 주요 문제 해설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해설은 제가 차분차분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아, 물론 이제 제가 아주 차분히 말씀드리진 않아요. 제가 뭐 문제, 쉬운 문제를 아주 자세히 설명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요 총평 시간에 이렇게 세 문제, 요 두 문제, 이렇게 다섯 문제는 총평 시간에 제가 다루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이제 한번 보실게요. 28번 문제 한번 보세요. 28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요 문제가, 그래도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은, 천주교 문제는 원래 다루는 문제입니다. 원래 다루는 문제고 되게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이 문제는 이제 아주 정석대로 낸 거예요. 이제 가는 뭐냐면은 윤지춘과 권상현이 나오죠. 쭉 읽어보면 이게 뭐냐면은 정조 제2 기간에 있었던 1791년에 있었던 이 신의 박해입니다. 이 윤지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 어머니 제사를 지내면서 신주를 불태우고 아멘했단 말이죠. 이 제사라고 하는 게 유교의 제사의식이라고 하는 게 천주교 입장에서 봤을 때 우상숭배니까 아멘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쌍놈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냥 사람들이 저 미친 새끼 하고 넘어갔겠죠. 근데 윤지충은 양반이란 말이에요. 양반 사대부란 말이에요. 이 양반 사대부가 이렇게 아멘했으니까 조선이 굉장히 좁은 나라입니다. 이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아니 이웃집이든 그 집 노복들이든 누군가가 고변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이제 큰 어떤 그 정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왕이 이제 정조잖아요. 정조는 제가 이제 정조 정권은 시파 정권이고 이 정조 정권, 시파 정권은 천주교에 대해서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는 자, 우두머리였던 이 윤지충하고 서학의 우두머리였던 이 권상현하고 이 두 사람만 처형을 하고 처벌을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우리 기록에 등장하는 천주교에 대한 최초였던 탄압 사례입니다. 저게. 자,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뭡니까? 나는 이게 우리 역사에 있었던 마지막 천주교 탄압이자 가장 대규모 천주교 탄압이죠.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그 병인양요의 원인이었던 병인박해입니다. 이게. 이때 프랑스 선교사 9명하고 그 다음에 조선인 천주교도 8,000명의 목을 쳤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당시 조선 인구가 2천만 안 되거든요.
천몇백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도라고 하는 혐의로 8,000명의 목을 쳤으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기고 1866년 병인양요의 원인이 되었던 이 병인박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그 황상백서 사건. 여기 이제 정조 죽은 이듬해 있었던 그 신유박해에 딸린 게 바로 이 황상백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걸 고르면 이제 정답이 5번인데 뭐 이래 매치나 저래 매치나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죠. 이게 이런 문제가 뭐 선생님 저는 뭐 쉽게 다 풀었는데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요 문제는 솔직히 좀 어렵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이제 44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실게요. 44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역대 헌법 개정 과정 잘 나옵니다. 이 가가 왼쪽에 있는 가는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969년 삼선개헌입니다. 삼선개헌. 근데 솔직히 이 가 몰라도요. 나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나옵니다. 대통령 임기가 6년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이 나옵니다. 이거 유신헌법이죠. 나가 유신헌법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가와 나 헌법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4번에 이 칠사남북 공동성명이 유신헌법의 배경이다. 요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칠사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막 금방 통일되는지 알고 막 다들 엉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런 어떤 그 통일에 대한 기대감,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정희 정권은 소위 이제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걸 선포해갖고 자 영구 집권 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유신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게 유신헌법이죠. 자 44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공부를 정말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하신 분들 뭐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근데 뭐 한능검 1급 따겠다고 뭐 야매로 한 일주일 열흘 막 벼락치기로 공부하신 분들 이런 문제 풀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45번 문제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자 1170년 11월 13일 날 있었던 전태일 분신 사건이 얘기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죠? 박정희 정부를 묻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한평 고구마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1976년, 77년 뭐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정답은 1번인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제 뭐 원래 시사나 뭐 이런 쪽에 관심 있던 사람들 말고 뭡니까 이게 그 전라남도 한평 사람이 아니면 뭐 솔직히 동그라미 1번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탐구 자료가 전태일 분신 사건 1970년 박정희 정부 그게 확실하면 나머지 것들은 자 대충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삼조호황 하면 요건 뭡니까? 요건 이제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정부잖아요. 그다음에 FTA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한미 FTA는 조금 이제 복잡하다 그랬죠. 한미 FTA가 타결된 건 노무현 정부지만 실제로 한미 FTA가 뭡니까 이게 기준이 되고 발효가 된 것은 나중에 이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 선택지도 좀 애매하죠. 근데 분석하기는. 동그라미 4번에 OECD에 가입한 건 김영삼 정부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뭐 이런 건 전부 이제 김대중 정부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45번 문제를 보면, 솔직히, 뭐라고 할까.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요령껏 잘 찍어야 됩니다. 요령껏 잘 찍어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다 알고 푼 사람은 또 많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50문제 중에서 확실히 이 세 문제는 어렵다. 이 세 문제는 다른 문제들은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들이 한 2주일 정도 체계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얼추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요 세 문제는
딱 봐도 아 이건 어렵다. 자 이런 문제는 쉽지 않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그 두 문제가 바로 현대사 문제입니다. 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확실한 거는요. 난이도 좀 올라갔다. 엄청은 아니고 살짝 올라갔다. 느낌상 난이도 조금 올라갔다. 두 번째, 현대사 비중 이거 확 증가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문제도 두 문제 이제 같이 말씀드리고 총평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기타 문제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시대 통합 문제가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통사라고 하는데 그 시대 통합 문제 있죠. 이 시대 통합 문제는 내일 주제가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뭐 우리 지금까지 나왔던 게 이제 역대 관리 임명 제도, 그다음에 역대 교육 제도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시대 통합 문제를 22년 하반기에 냈잖아요. 이건 앞으로도 낼 문제가 무궁무진합니다. 뭐 시대별로 뭐 승려를 시대 통합으로 낼 수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유교 문제도 시대별로 이렇게 묶어서 낼 수 있고요. 주제가 무궁무진합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어떤 전투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묶어놓은 건데 나아가 제일 빠릅니다. 이게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는 장면이에요. 668년 평양성이 함락되고 고구려가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가로 갑니다. 살리타이, 저인성 전투. 이건 이제 몽골의 2차 침입 때 이야기죠. 몽골의 대장군이었던 살리타이가 전사하는 장면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라가 이게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발발 초기에 부산진첨사 정발, 그 다음에 동래부사 송상현 요런 인물들이 등장하니까 이게 임진왜란 발발 자 첫날, 다음날, 그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지금 용골산성했으니까 이게 뭡니까? 용골산성에서 정봉수가 의병을 일으켰다. 요거 정묘란 때입니다. 정묘란 때. 알겠죠? 정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나열을 하면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거 뭐 쭉 다 읽으려니까 뭐 문제 사이즈가 커서 그렇지 문제 자체가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자 순서나열을 이렇게 하시면 나, 가, 그 다음에 라, 다 이런 순서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 전투가 있었던 그 이게 뭡니까? 라가 이제 동래부사 송상현이잖아요. 이 동래부 뭐 조선시대는 동래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의 부산이죠. 당시 이제 부산진하고 동래가 이게 당시는 지명이 달랐는데 지금은 어차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부산이죠. 이게 동래입니다. 동래. 동래를 자 뭡니까? 동래에 있는 외관. 제가 이제 사부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외관이 이제 외인들이 머물도록 허락된 지역이죠. 여기서 이제 주로 일본과의 어떤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외관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 때 기후약조를 맺을 때는 부산의 두목포에 원래 외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산에 있는 두목포에 있는 외관이 한 60년 정도 운영되다가 어디로 옮겨졌냐? 그 근처에 이제 뭐죠? 그 초량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초량이 지금의 동래입니다. 동래.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초량 외관이 숙종 때부터 강화도 주약 때까지 소위 이제 초량이 있는 외관이 일본과의 무역의 거점이었던 거죠. 자, 여기가 당시 지명으로 이제 동래입니다. 동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상이, 동래 상인을 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1번입니다.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보덕국 하면 익산이죠. 동그라미 3번에 홍경래가 봉기한 곳이 이제 그 가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 가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평안북도. 동그라미 3번에, 4번에 이제 만적이, 요건 이제 뭐 개경이겠죠. 동그라미 4번에 지주 문제철, 이게 이제 암태도 소작쟁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행히, 기타 주제에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 두 문제는 뭐 사이즈가 뭐, 그러니까 뭐, 요란하긴 한데,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사실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확실히 요새 문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총평을 이렇게 쭉 말씀 좀 드렸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솔직히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거의 재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나마 조금 어려운 문제는 조금 설명 좀 드릴 거고, 빠른 문제들은 이제 빨리빨리 좀, 여러분들 뭐 해설 강의 뻔한 걸 뭐 엄청 길게 하고 뭐 그런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자, 목표는 30분. 30분 안에 나머지 문제 전부 해결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